저는 드라이버에서 이 임팩트 여기를 좀 정타로 치고 싶은데, 정타요? 네, 여기 임팩트 부분을 하고 싶은데, 보통 아이언은 다잘 맞는데, 드라이버는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여기를 많이 맞는 것 아, 같고, 토우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네. 하체 회전 양을 조금 더 늘려도 될것 같기는 해요. 백스윙 때 조금 더 늘려도 되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몸통 회전 라인을 팔로우 스루 때 조금 더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동작 한번 천천히 볼게요. 여기서 백스윙에 올라가서 왼쪽 보시면 이게 너무 하체를 홀드를 좀 많이 시켜 놓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일어난다라는 느낌으로 줘도 될것 같아요. 백스윙 때 제가 일단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엉덩이 쪽 보시면은 또 요렇게 해서 굉장히 좀 사이드로 많이 때리거든요. 측면으로 약간 사이드 블록으로 너무 많이 때리기 때문에 측면으로 여기에서 허리를 되게 많이 꺾으시네요. 이렇게 할때 여기를 네, 뭐 특별히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없으시고, 네. 한번 여기서 한번 봐주시면, 자, 올라갈 때 너무 이렇게 하체를 완전히 고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느낌상.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가슴 양을 조금 더 회전을 시키고, 두 번째가 볼 때릴 때 백스윙 했잖아요. 특별히 얼굴 라인을 좀 뒤쪽에다가 놓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뒤에 엄청 많이 놓는데? 이 공이 있으면 여기를 계속 봐야 된대요. 아, 그쪽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여기를 계속 보고 아, 있으려고, 보려고.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자꾸 보려고 하다 보려고 보니까 하다 이게 더 뒤로 보니까. 가나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토우에 맞는 거예요. 1번은 하체를 너무 홀드하고 팔만 가고. 2번은 때릴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치니까 쟤랑 나랑 멀잖아요. 그래서 이 끝에 걸리는 거예요. 한번 어드레스 해보시겠어요? 보통 우리가 드라이버 칠때 체중이 오른발에 70%, 왼발에 30%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백스윙 한번 해볼게요. 자, 쭉. 어때요, 지금은? 조금 오른쪽으로 많이 간 느낌이죠? 다시 한번 내볼게요. 자, 왼쪽을 홀드시키고 하체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만 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오른쪽 어깨를 좀더 많이 당기는 편인데 어깨가 안 좋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왼쪽으로 살짝 밀어드리고 있어요. 백.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여기에 많이 프레셔를 주니까 왼쪽을 줘도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더. 백. 오른발. 네. 이렇게 가야 돼. 좀 이상하죠? 약간 이렇게 갈게요. 그죠? 조금 높여도 괜찮아요. 한번 내볼게요. 일단 셀프로 연습할 수 있는 거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른 어깨 쭉 틀어서 한번 백스윙 가보세요. 수직으로 가보세요. 가보세요. 수직으로. 자, 다시 한번 더. 수직으로. 오케이. 가기 힘들죠? 지금 어깨 쪽 보시면 이렇게 가요. 우리가 서서 돌면 이렇게 쓱 가잖아. 네. 그쵸? 근데 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스윙 이쪽으로 가도 돼요. 그냥 한번 반드시 서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서, 오, 가네. 그치? 다시 한번 더. 가보세요. 어렵지 않죠? 다시 가보세요. 하나, 가세요. 둘. 그렇지. 자, 이제 숙여요. 숙여. 가세요. 그냥 이렇게 가세요. 가세요. 얘도 가요, 같이. 그냥. 가요. 얘가 얘로 오라고요? 네, 가도 돼요. 약간 가도 돼. 이렇게. 그렇지, 가도 돼. 이 아래쪽에 스틱하고 지금 들고 있는 샤프트랑 일직선을 만들어 주세요. 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도 하나 더 놔볼게요. 자, 우측으로 한번 갔어요. 스틱 빨간색 가보세요. 쭉 갔죠? 그러면 여기서 자, 노란색으로 한번 반대쪽도 쭉 가보세요.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잖아. 이게 아니라, 자, 오른쪽으로 가세요. 우측. 됐죠? 그럼 좌측으로 갈게요. 이렇게, 저기 볼까요? 저기 봐요. 이렇게 가면 어때요? 네, 얘가 반드시 한번 써보실게요. 이렇게 가. 그냥 쉽게 표현해 보자고. 오른쪽 한번 보고, 왼쪽 한번 보면 돼요. 오른쪽 이렇게 한번 하고, 보고 왼쪽 한번, 왼쪽 보고 저기 봐도 돼요. 얼굴도 저기 이렇게 봐도 돼. 그냥 봐도 돼요. 한번 대볼게요.
오른쪽 한번 보고 오른쪽 왼쪽 한번 보고 왼쪽 한번 그치 근데 지금도 그래 여기서 올라갔다가 왼쪽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데 오 그래요? 네 오른쪽 빼고 좌측 빼고 이렇게 갈게요 하나 이쪽 봐요 가슴 쭉 이렇게 얼굴도 여기 봐도 돼요 아, 이렇게 그냥 봐도 돼 그러니까 이게 살짝 기울어지기만 하면 되지 네. 굳이 여기를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볼 필요가 없고 그냥 봐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해볼게요 우향우 초향자 초향자 그렇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끝이야 오 근데 백스윙 때 왼쪽으로 이렇게 눌려서 백스윙을 하고요 그리고 때릴 때는 또 다시 이쪽으로 가니까 우측 발에 눌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둘이에요 그냥 오른쪽 보고 좌측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좀 거꾸로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조금 그래요? 거꾸로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체를 고정한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좀 약간 왼쪽에 이렇게 눌린 느낌 스톱 거기까지만 이게 좀 나을 거예요 네. 제가 그 굿샷 굉장히 좋네요 지금도 33mm 정도는 토에 맞았는데 네. 백스윙 가서 한번 영상 보시면 아직도 좀 사이드로 많이 가거든요 제가 좀 비유를 해드리면 백스윙을 해서 이제 백은 되게 좋아졌어요 백스윙은 되게 좋아졌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렇게 봐봐요 뭐 좀 처음 것까지 비교하면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뭔가 따로 놀아 각각 노는 것 같아요 응? 이렇게 막 이렇게 네. 좀 뭐가 좀 몸에 문제가 있는 네,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죠? 네. 그렇죠? 그냥 여기서 배꼽 있잖아요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쳤잖아 우측 봤잖아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고 끝내요 여기 보고 끝내자요 네. 그러니까 너무 화려해 이렇게 옆으로 와서 확 털고 그 다음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좀 좋게 말하면 화려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좀 겉멋이 많이 들었다 아시네요 이제 오시죠 네 어드레스트 체중은 70% 놓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볼게요 이거 봐봐 그 혹시 동영상 많이 보세요? 약간씩 뭐 슬로우 모션 보세요? 네 보지 마세요 슬로우 모션 보지 마세요 아 진짜 보세요? 네 누구 보세요? 누구 좋아하세요? 요새 넬리코다? 네. 아, 넬리코다가 약간 이렇게 치긴 하죠, 느낌이.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인위적으로 쥐어 짜요. 그 슬로우 모션을 슬로우 모션을 따라하는 느낌이라고 돼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스윙이 쭈글쭈글하다고 해야 하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퓨어하게 가면 좋은데 내려오실 때 네. 슬로우 모션 따라하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 웅크린다고 하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편하게 던져주세요. 스윙. 호잇! 자, 봤어요? 컵으로 치는데? 공이 어디로 갔어요? 이쪽. 오른쪽으로 가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백스윙 가서 이렇게 간다고. 계속 사이드예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하나, 둘. 둘. 그렇지. 근데 지금도 손이 어때요? 둘, 이거죠? 네. 악수하시면 어떨까? 아, 이렇게. 네, 어드레스 해보시고. 하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 둘. 여기 보세요. 어때? 네, 이렇게. 근데 자꾸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간다고. 여기서 라운드가 아니라 이렇게 가신다고.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악수. 아니죠. 지금도 잘못됐잖아요. 악수.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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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네. 자, 이렇게. 아, 예. 악수 이렇게. 자꾸 뭐 내놓으라고 하지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네, 악수. 이렇게. 네, 제 말도 좀 들어주시고. 악수. 네, 알겠어요. 네. 오른발 도시고. 이렇게. 아, 악수. 예.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차분하게 하셔도 돼요. 네. 자, 차분하게. 자. 맞습니다. 그 느낌이에요. 어때요? 느낌이 조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옆으로의 느낌하고, 오른쪽에 가슴을 보고 좌측으로 가는 느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백스윙도 사실은, 이렇게 가셔서 이런 느낌 자꾸 라운드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가셔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향우 좌향자 와 좋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우향우 좌향자 이렇게 자 우향우 좌향자 가슴 열리고 닫히면서 괜찮아요
그렇지. 끝까지 도시고 얼굴이 막 들리셔도 이렇게. 괜찮아. 오케이. 그렇지. 끝까지 도시고 얼굴이 막 들리셔도 이렇게. 괜찮아. 오케이. 많이 도르라는 뜻은 아닌데 굿샤. 자, 한번 볼게요. 거리도 많이 나가죠. 그리고 스윙 굉장히 좋고요. 조금 몸은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맞으신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때요? 오. 거의 센터로 오죠? 네. 근데 1차적으로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왼쪽이 아니라 우향우 좌향좌가 돼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쵸. 그리고 당장 이제 봄이잖아요. 라운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구 이용하셔가지고 공에 맞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안쪽인 거예요. 네. 그래서 골프공 하나 정도만 지나갈 수 있게끔 여기다가 안 맞게끔 네. 네, 이렇게 해놓고 연습을 하시면은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고쳐져요. 그러니까 원인 자체는 스윙인데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른발, 왼발 하고 그 다음에 도구 이용해서 치는 거예요. 오른발. 그렇지. 그렇게 앞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생각보다 몸이 되게 많이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맞는 위치는 센터로 갔거든요. 네. 자, 백스윙, 스윙. 엄청 심하죠, 느낌상. 네. 근데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 공은 이제 중앙으로 왔어요. 네. 그죠? 중앙으로 왔고,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처음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처음에 치셨던 거죠? 자, 그리고 정면 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드레스는 확실히 오른쪽으로 조금 더 틸트를 많이 시켰어요. 여기는 살짝 좀 틸트를 시켰고요. 20도 정도. 여기는 좀 똑바로의 느낌이었죠. 그쵸? 네.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었고요. 여기서 한번 백스윙 올라가 볼게요. 쭉 가면 왼쪽이 이렇게 하체를 너무 고정시키는 느낌이어서 제가 상체를 살짝 더 많이 비틀었어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다운스윙. 자, 여기서 왼 어깨가 왼쪽 영상 보시면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네, 왼 어깨가 조금 유난히 더 여기가 도드라지게 더 올라가실 거예요. 이쪽 부분이. 자, 계속 볼게요. 자, 고개도 어때요? 너무 오른쪽 고개. 기울어지죠? 네. 네. 치고 어때요? 여기를 너무 많이 꺾는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왼쪽을. 네. 보이시죠, 이제? 네, 이게 되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이드로 되게 많이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자, 계속 갈게요. 자, 근데 조금 아쉬운 더 서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좀 몸은 좀 세웠습니다. 이렇게. 자, 안으로 돌을게요. 꼭 쓱. 네, 이렇게 안으로 자꾸 감아가려고 하세요. 평소랑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쭉 뻗는 거 하지 마세요. 쭉 뻗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안으로 어라운드 할게요. 백. 스무스하게 털지 말고 쓱. 그렇지. 이렇게 안으로. 굿샷. 어때요? 굿샷. 어때요? 실제로도 안쪽에 맞아야 돼요. 공이 맞았을 때. 네. 네.